여러분은 쓰던 냄비 하지 마세요. 아이, 생각을 잘못했다. 이걸 해서 프라이팬을 옮겼어야 돼. 아, 네, 안녕하세요, 최대추입니다. 오늘은 이제 닭기름이죠. 개유라고도 부르고 닭기름이라고도 부르는 그 특히나 토리 청탕, 토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다가 많이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맑은 쪽 국물에 좀 많이 사용도 하고 있는 그런 기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찾아보기도 그렇고 보통은 이제 개유를 따로 볶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육수나 스프 넣어 끓일 때 그냥 닭껍데기 집어 던져가지고 위에 있는 기름을 건져서 개유로 쓰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지금 일단 상태가 냉동인 관계로 프라이팬에 바로 볶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물에 넣어가지고 일단 조금씩 수분 날려서 건져내는 그런 느낌으로 개유를 한번 뽑아볼 겁니다. 개유는 또 뽑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걸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거 올려놓고 제가 이제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거든요. 지금 집에 금방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올려놓고 그러고 오겠습니다. 안 온 거 쓰시면은 다르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얼어 있고요. 물을 1리터 정도 넣었습니다. 물을 1리터 넣었고 닭기름 완전히 녹여서 쓰시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우리 또 집에서 할 때는 매우 맨독스른 아이야. 약불로 올려놓고 저는 좀 옷 좀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야채를 쓰려고 했는데 집에 야채 도둑이 있나 봐요. 야채가 없어가지고 대파를 넣고 싶긴 한데 없어서 못 넣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야채가 없어진 김에 타레를 조금 신경 써서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타레에 힘을 조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일단 뭐 다른 것도 다 들어가면 좋긴 한데 일단 백화수 50cc를 살짝 끓여서 알코올만 날려주고 그동안에 따뜻하겠습니다. 물을 200cc만 잡아주세요. 물 200 잡고요. 이건 따로 넣겠습니다. 자, 이게 끓여놓으면은 여기 불 붙은 거 보이세요? 이렇게 불이 붙거든요? 꺼졌네. 불 붙은 거 아까 보셨죠? 이거 알콜 날라가면은 이제 더 이상 불이 안 붙습니다. 저희 늘 쓰는 거 있죠? 근데 이번에는 그람까지 재니까 이거 이번 하는 김에 이거 한번 깎으면 몇 그램인지 한번 재보겠습니다. 일단 맛소금을 여기 한 칸에 깎으면 몇 그램인지 한번 재볼게요. 소금은 이거 넣으면 10g입니다. 10g인데 한 50g 정도 넣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 맛소금 2스푼. 20이죠? 그 다음에 꽃소금 2스푼. 꽃소금도 한번 재보도록 이번 기회에 깎아서 꽃소금 1스푼 넣으면 꽃소금은 6g 들어가네요. 야! 그 다음에 혼다시 넣겠습니다. 제가 치킨스톡이 있긴 한데 치킨스톡 넣으면 저만 쬐꼬리 쓰는 같은 느낌인데 혼다시는 약간 그런가요?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.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싶어요. 자, 혼다시는 이게 2분의 1 테이블스푼인데 이거에 2분의 1 넣었는데 3g 들어가네요. 5g까지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. 식초는 30 정도만 이렇게 넣어줬습니다. 그 다음에 저기 끓이고 있던 데다가 이거 다 넣고 섞어준 다음에 얘네 녹으면 바로 빼면 됩니다. 뭐 다른 거 넣어주지만 마늘은 제가 이거 그냥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 넣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 끓일 때 너무 센 불로 끓이면은 녹기 전에 물이 다 날아가서 염도를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이걸로 한 스푼 깎아서 이걸로 깎아서 한 스푼 그람 수로는 10g 이렇게 넣겠습니다. 녹아줄 때까지 젓고 이제 노란 색깔 기름 올라온 게 보이시죠? 이게 물이 다 날아가도 저 기름에서 좀 더 기름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요. 저 기름 뽑아서 나중에 걸어주시면 되시고 한참 더 넣을 겁니다. 한참 더 끓일 거 있죠? 이게 한번 끓으면은 물 얕은 물로 줄여주시고 여기에 거품 같은 것만 살짝 건져주시고 거품 어차피 제가 채로 다 받칠 거라서 채에 다 건져질 겁니다. 한번 끓어 넘치면 불 꺼주시고 보통은 이제 제가 여기 이런 거 할 때 뭐 다시마나 이런 거 많이 넣죠? 파도 넣고 오늘은 좀 없어서 뺐고 이제 나중에 저 기름 다 뽑아지면은 걸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채에다가 타레 밑딩 자 요렇게 자세히 보면 엄청 짜요. 짜! 여러분은 쓰던 냄비 하지 마세요. 생각을 잘못했다. 프라이팬을 옮겼어야 돼. 자, 이렇게 닭껍데기가 색깔이 변하면은 됩니다. 물론 이거 지금 보면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자면 안 되겠어요. 걷어내고 닭 냄새가 무시무시합니다. 내가 향을 더 살리고 싶어? 소스를 넣고 향을 좀 없애고 싶어? 먼저 넣고 뭐 이런 느낌 저는 그런 느낌으로 합니다. 물론 제 말이 답은 아니겠죠. 더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물을 250ml 넣을 거거든요. 타레에 이걸로 두 스푼 넣겠습니다. 7.5 두 개니까 14 조금 해서 15였으면 좋겠습니다. 15 일단은 이거 250짜리 저번에 봤던 거죠. 이 하크 로꾸즈 250 넣었습니다. 250 간이 맞는지만 볼게요. 기본도 이 정도 좋은 것 같고 어차피 소스 만들고 이런 거는 전부 다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취향 따라 하시면 되고 이거 넣어가지고 후딱 삶아 오겠습니다. 면 그냥 요 짠 소금물이죠. 어떻게 보면 소금물에다가
면만 풀었고 1.5ml를 넣겠습니다.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. 면이랑 면 기름 그 아까 저거 만든 거 저거밖에 없어요. 먼저 냄새를 맡아봐야겠죠. 우리가 닭 냄새가 나는지. 백숙 냄새가 납니다. 백숙 냄새. 면이랑 와 면부터 짜다 조금 짭니다. 조금 물을 조금만 더 넣었으면 딱 맞았을 것 같아요. 대파도둑이 오늘 없네요. 대파도둑 오늘 왔으면 진짜 깜짝 놀랐을 텐데 깜짝. 아 진짜 이거는 지금 제가 자주 쓰는 기름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때마다 놀랍다 얘네들은. 물이 좀 작아서 약간 짜요. 취향에 따라 다른 거 넣으시면 돼요. 그거 대파 들어갔으면 끝났습니다 진짜. 후추라도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솔직히 닭기름 제일 사기템인 것 같은데 되게 단순해요. 일단 맛 자체가 제가 이렇게 섞은 게 많이 없잖아요. 맛 자체가 단순한데 이건 적어도 육수를 닭으로 우렸다 할 수 있을 정도 같습니다. 진짜 진심 사이다마다 진짜. 네,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게유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게유 진짜 사기템입니다. 이거는 아 이거 왜 세 번째 했는지 몰라 진짜. 아 세 번째 하면 이거 마지막쯤이나 이럴 때 해야 됐어. 그냥 소금만 쳐서 물에다가 물 말고 이제 육수나 이런 거 더 하면 더 좋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게유가 닭기름 자체가 주는 그런 파워가 너무 강력합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닭기름 뽑으실 때 웬만하면 다진 마늘 뭐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게유에는 적어도. 왜냐하면 이제 닭 냄새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가지고 약간 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 정도는 적당량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너무 강력 좀 향이 엄청 센 그런 향신료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요 탈에는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 생각에는 다시류나 MSG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MSG를 넣기 싫으시면은 다시마나 이치만 다시 뽑으셔가지고 요거 만드셨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의 소스 타레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미쳤다리 진짜로 너무 좋다. 이거 넣는 순간 바로 삼계탕 향이 확 올라오면서 기가 막힙니다. 요거는 조금 놔뒀다가 다음에 제가 또 써먹어야 되겠고 요것도 조금 놔뒀다가 다음에 또 제가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닭기름 게유 한번 해봤고요.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육전한 플렉스 입안에 혓바닥 댄스 없어도 돼 와사비 전부 다 끓여먹지 머리 위김 입안이 뜨거워 딤 목구멍 쑤셔내 피 Take it 니온고 야타이 통장과 셀레고 make it my new style